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 시편 78편 54절에서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집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를 어제는 자신의 백성들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짓게 하셔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들의 죄가 소나 양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소나 양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의식을 제사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그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오고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죄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모두 다 예수님께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노예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격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의 세례로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인침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대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에게도 큰 축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아들이 되어서 주인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예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실제로 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한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탄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우는 전쟁을 치루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과정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과 음란을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간과 가나안 땅에서 영적으로 싸우는 시기가 분리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들에게는 분리되지 않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양육을 받지만 세상에 나가면 바로 많은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만 한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마귀의 공격은 신앙을 가진 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 이하 58절까지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오해를 가져오게 된 주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 때문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영적인 순례여행을 마친 크리스천이 끝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그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찬송 중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는 찬송 때문입니다.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죽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치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즉, 줄로 땅을 나누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음란을 몰아내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아내어야 할 죄에 대하여 오염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이방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7절 끝부분에 보면요. 쏘기는 활같이 빗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날아가서 꽂혀야 하는데 영 엉뚱한 대로 날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56절에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진정으로 애굽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애굽의 경험을 하고 시내산의 경험을 하고 성전의 경험을 해야 하는데 그런 체험 없이
깨매끔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지 않으니까 영적인 전쟁이 불가능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더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내산 언약의 큰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돌에 새겨 주셨는데 모세가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비를 던지니까 깨어져서 못 쓰게 되어졌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지키는 자들에게는 돌에 새겨진 법으로서 영원하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돌비 자체가 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태야말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실패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인류를 그릇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기능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설령 배우자나 자녀 또는 사회적인 대의처럼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 신입니다. 너무 깊이 사랑하면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분노에 시달리게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품고 있는 우상을 가려내지 못하면 스스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우상들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좁아 보이는 것들로 우상을 삼는 성향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되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안전을 구하고 찾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께 붙어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없이 좋아하는 우상들, 마음에 남은 그 우상들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서 끌어내 부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만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영적인 전투를 치루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의 부요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시간들, 특히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